올림픽 경기가 열렸던 정선 가리왕산입니다. 정선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위원들이 처음으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14명의 위원들은 곤돌라를 타고 가리왕산 하봉 정상까지 올라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강원도는 시설 현황과 가리왕산 생태 관광계획, 생태복원 세부계획 등을 설명하며 시설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0분 안쪽 거리에 정선 레일바이크, 화암동굴, 아라리촌, 스카이워크 이거 전부 유료시설들입니다. 만일 곤돌라를 우리가 그냥 유지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가장 작은 유료관광객은 기본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선군도 협의회 측에 주민 건의서를 전달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곤돌라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적인 산림훼손이나 환경훼손 없이 이것을 그대로 존치해서 지역 관광 산업에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선도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고 머물다 갈 수 있는 최종 관광으로. 하지만 협의회 위원들은 아직 협의회 운영이 진행 중인 만큼 말을 아꼈습니다. 협의체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뭐를 할 거냐라는 데서는 지금 이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협의회는 6개월간 가리왕산 복원과 존치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산림청 등은 완전 복원을, 강원도와 정선군은 일부 시설 존치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협의회가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